작품 너와 나를 보며 조연철 감독의 연출력과 디테일 그리고 캐릭터를 스케치하는 능력에 내내 감탄했습니다. 세미와 하은이의 미묘한 심리 변화와 말투, 성격을 입힌 부분부터 시작해 말 그대로 그 나이 때 여학생들이 할 법한 톤과 대화, 감성들을 어떤 저항 없이 쉽게 관객들에게 전달하면서도 그 안에 자신이 감독으로서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았고 느꼈고 그렇게 더더욱 무기력해졌던 국민으로서 드러내고자 하는 메시지를 노골적이지 않고 은은하게 보여주었죠. 물론 이런 작품의 이야기와 방향성은 어떤 이들에게는 작품을 선택하는 게 다소 어려워지는 포인트로 작용할지도 모르겠지만 대려 작품을 만들게 된 세월호 사건을 배제해놓고 보더라도 작품 자체를 관람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설정한 부분은 여러모로 그 사건으로 크고 작은 상처를 받은 모든 이들뿐만 아니라 오로지 한편의 영화로서 너와 나를 관람하고 싶어하는 관객들까지 배려한 조연철 감독의 따스함까지 느낄 수 있었죠. 그렇다면 작품 너와 나는 어떤 영화였을까요? 지금부터는 작품에 대한 크고 작은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관람에 유의해 주시고 아울러 해석의 여지가 많은 작품인 만큼 제가 풀어보는 여러 의견들이 절대 정답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하은이에게 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작품은 세미가 악몽에서 깨 눈물을 흘리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따스한 햇빛과 풀내음, 운동장의 흙냄새가 기분 좋게 어우러지는 평화와 생명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장소, 학교에서 세미는 수학여행을 하루 앞둔 전날 끔찍한 악몽에 잠에서 깬 채 소리도 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시간도 장소도 이유도 모르지만 그 꿈이 확실히 기억나는 것 또한 아니지만 자신을 제외하고 모두가 죽었다는 세미의 말. 세미는 어쩌면 자신이 하은이를 볼 수 있는 날이 오늘이 마지막이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무작정 하은이를 찾아갑니다. 하은이에게 친한 친구, 소울메이트,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세미는 자전거에 부딪혀 병원에 입원해 있는 하은이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며 걱정이 되니 함께 수학여행을 가자고 말합니다. 다리를 다쳤고 당장의 돈도 준비할 시간도 컨디션도 좋지 않다는 게 세미에겐 그다지 중요하지 않죠. 그저 함께해야 그 참사가 일어나지 않거나 혹은 마지막을 함께할 수 있다는 것뿐이죠. 하지만 애교도 많고 아기자기하고 다소 감정적인 세미와는 다르게 하은이는 다소 무뚝뚝하고 장난기도 많고 쿨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미의 이야기에 크게 반응하지 않고 또다시 아웅다웅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기에 그런 하은에게 마음이 있는 세미는 하은이의 무뚝뚝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성격에 상처를 받고 지치기도 합니다. 얼마 전 반려동물을 잃은 하은에게 괜찮냐고 연거푸 묻지만 하은이는 역시 대수롭지 않은 듯 웃어넘기기만 하고 세미 역시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수학여행을 따라가느냐 마냐에 대한 어딘가 아기자기하고도 휘발적인 둘의 대화를 작품은 최소한의 움직임과 편집으로 고스란히 관객들에게 전달해줍니다. 마치 저 나이 때 우리가 그랬듯 풋풋하고 예쁜 나이의 여학생들의 미묘한 감정감과 관계, 대화에 집중해줬으면 하는 의도적인 메시지를 여러 롱테이크를 통해 전달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순간들에는 여러 상징적인 요소들을 통해 작품이 꿈과 현실의 경계선에 놓여있음을 암시해줍니다. 2시 35분에 멈춰있는 시계들, 아슬아슬하게 걸쳐있는 물컵, 지금의 나와 주변 모든 걸 담아내고 있는 거울들, 다소 과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쨍한 색감의 작품의 톤까지. 이는 조연철 감독이 세월호 집회에 갔을 때 꿈이라도 다시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은 후 작품에 그 느낌을 살리기 위해 넣었다고 하니 장편 입봉작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부분에서 그 디테일과 메타포를 녹여내기 위해 노력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전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고 깨어났는데 오늘은 너한테 꼭 고백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앞서 언급한 부분들과 같이 어느 것 하나 명확히 정해주지 않는 애매한 경계선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은 세미의 꿈인지 현실인지, 세미의 악몽은 이미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일어나지 않은 것인지조차 말이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세미 역시 하은에 대한 마음이 커질수록 더욱 강하게 인식하고 있기에 악몽을 꾼 다음 오래전부터 하은이에게 전하고 싶었던 말을 필사적으로 전하려 합니다. 오늘이 아니면
시간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우물쭈물 주위를 맴돌지만 막상 용기를 내기에 쉽지는 않습니다. 설상가상 울컥하는 마음에 하은이와 다투고 다리를 다친 하은이의 사과를 밀어둔 채 자리를 박차고 나온 세미는 하은이가 좋아하는 것 같은 자전거 사고 가해자 남학생, 하은이와 자신을 이간질했던 친구 다혜, 그리고 다혜를 통해 하은이를 스토킹하는 것 같다고 하는 대학생까지 만나게 되는데요. 그 나이 때의 학생들이 그렇듯 치기 어린 마음에 사이를 이간질하기도 하고 진나쁜 친구들을 만나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대고 훼손하기도 하는 일들을 벌이는 것 같은 여전히 미성숙하고 방향을 잡아줘야 하는 어른의 존재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시기 혹은 정체성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여기서 다혜는 어떤 면에선 언론 혹은 가짜뉴스를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과 일반 시민들의 거리를 벌려놓은 안 좋은 프레임을 씌운 선동자들의 모습과도 사뭇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사고를 낸 가해 남학생은 세월호 사건을 일으킨 직간접적인 가해자이자 무책임한 정부의 모습과도 겹쳐 보이죠. 물론 이들이 대놓고 그들을 빗대어서 캐릭터화되었다고 표현할 순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노란 꽃이 만개한 학교와 텅 빈 버스에서 구조 소식을 전해주는 라디오, 갈 곳을 잃은 강아지들이 위험해 보이는 낡은 집에 모여있는 부분과 이를 철조망 너머로 애타게 찾는 반려인의 모습, 그리고 후반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 장례식장 쪽으로 사라지는 세미와 이를 바라보며 보내주면서도 발길이 차마 떨어지지 않는 하은의 모습을 통해 다시 떠올려보면 사실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모두를 포용하는 사랑, 그리고 차마 전하지 못한 말을 대신 전해주고 싶었던 조연철 감독의 생각은 아니었을까요? 세미야! 아니다! 갔다 와서 말해줄게! 아 왜? 왜? 내 마음이 너한테 닿을 수 있을까? 너와 나는 사실 꽤나 조심스러운 소재임이 분명합니다. 조연철 감독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개인적인 사건을 겪고 사회적으로 큰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주변에서 벌어진 일을 다루고 싶었는데 여기에 퀴어라는 소재를 녹여낸 부분은 사실상 장편 영화 입봉작이고 조심스러운 소재인 만큼 선택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뚝심있게 밀고 나갔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작품이 내내 무겁고 슬픈 분위기를 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세미를 연기한 박혜수 배우의 연기는 귀엽고 러블리한데 더해 하은이와 다투고 헤어진 뒤 노래방에서 빅마마의 체념을 완창하며 울먹이는 부분, 그리고 노래방 기계 속 하은과 세미의 행복해 보이는 상상이 영상으로 나오는 부분은 조연철 감독의 은은한 웃음 포인트로 느껴졌고 김시은 배우 특유의 시원시원한 이목구비와 털털한 연기 또한 그 나이 때의 여학생 연기를 훌륭히 소화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놀랄만한 특별 카메오가 있었는데요. 인터뷰 영상을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누군지 아시겠지만 그게 중요한 전환점 역할을 해주면서 짧지만 큰 임팩트를 남겨주었고 또한 작품에 무거워질 수 있는 분위기를 훌륭히 환기해주는 매력적인 캐스팅이었습니다. 작품은 분명 많은 부분 세월호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그렇기에 작품에서 일어나는 많은 에피소드들, 공간, 소음까지도 그 잔상을 지우고 마주하기가 쉽지 않죠. 특히 세미가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며 자신이 하은이로 깨어나 함께 갔던 곳들을 혼자 걷고 합동 분향소에서 나오고 이젠 서로의 자리를 비워둔 채 혼자 앉은 버스에서 해경의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라디오와 함께 갑작스레 감정이 북받쳐 고개를 뒤로 푹 젖히고 무너지며 눈물을 쏟아내는 세미, 아니 하은의 모습에선 저 역시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더군요. 그 당시 저는 군대에 있었고 일면식도 없는 학생들과 피해자들에게 느껴지는 무력감에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당사자와 친구들, 유가족들은 얼마나 더 시간이 멈춘 것처럼 삶이 무너졌을지 가히 예상하기도 힘들고요. 쉽지 않은 영화임이 분명합니다. 특히 그 사건을 겪어온 우리들에게는요. 그럼에도 작품 자체의 완성도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특히 사랑한다는 말을 끝없이 해주고 이젠 행복한 꿈을 꾸며 잠이 드는 세미의 순간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작지 않은 위로를 주는 작품임이 틀림없기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작품입니다. 조연철 감독, 박혜수, 김시은 주연의 드라마 로맨스 영화 너와 나는 10월 25일 개봉했습니다. 갔다 올게.